내 친구도 올 거야. 친구 아니고 친구가 학교 따로 좀 나왔다고.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 동지인들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대형 현수막, 그리고 여기 떠있는 에드벌룬 현수막, 98년생 동지가 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20대, 30대, 40대가 우리 대한애국당과 물심양면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절대 특정 연령층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성별을 아우르는 정당, 그것이 바로 대한애국당이요, 대한애국당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대한애국의 정신으로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될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망하는 원인 1순위, 심혈관 질환과 함께 1순위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암입니다. 이 암이 왜 무서운가? 이것은 그 사람의 신체에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무한 증식하면서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죽여갑니다. 자기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에너지, 영양분을 그저 소비하고 축내가면서 그 나머지 멀쩡한 대다수 정상세포들을 고사시켜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만악의 근원인가? 우리는 문재인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것이 누구인가? 민노총, 전교조, 온갖 종북 좌파 세력들과 민중 민주주의 추종자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야합한 자칭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떨거지 암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상세포, 정상 국민들을 고사시키고 말려 죽이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암덩어리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광장으로 탈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신적으로 해방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암덩어리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암이 한 곳에 몰려있을 때 우리는 과감히 그들을 절제합니다. 도려냅니다. 하지만 이 암덩어리들이 여러 곳에 있다. 도저히 한 곳을 절제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상당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어떠한 정상세포를 죽여가면서까지 이러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미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대한민국에 뿌리내려온 암덩어리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암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정상세포, 정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에게 밀려 말려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한국당에 패배할 것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패배할 것입니까? 살아남을 자신이 없습니까? 암세포 자유한국당 탄핵 찬성 세력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반문연대니 뭐냐면서 암세포를 조대하는 비열한 짓을 하는 자유한국당은 마치 자신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굴러가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을 세뇌하고 속이고 또 세뇌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암세포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암을 도려낼 준비가 되었다. 왜냐? 대한민국은 암을 이겨낼 만큼 건강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애국 당원 동지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이들을 드러내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강건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반문연대, 이것은 암덩어리들이 살아남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들을 살려놓으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암과 같은 수많은 질환과 그들이 초래한 합병증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는 다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 다음에는 건강하고 더 활발한 미래, 더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